우리는 많이 다녀서 사람들 앞에 서로 긴장을 안 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좀 제가 긴장이 되죠? 아, 그래요. 제가 저는 지금 주교회에 한국학교 사목연구소 부소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강일 주교님이시고요. 제가 이제 부소장으로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지금 한국교회의 사목과 관련된 전반을 연구해서 신부님들, 주교님들 어떻게 사목을 하면 좋을지, 사목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발표도 하고 하는 것이죠. 지금 공원 생활의 해를 맞이해서 수녀님들 이제 아마 내일 조사가 쭉 들어가는데 사제 수도자 기침도 전체한테 한국 수도의 공원 생활 맞이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해외 추이는 어떻고 우리 한국의 그런 추이는 어떤 것인지 지금 조사를 하면서 미래 수도의 한국교회 모습을 이렇게 진단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지금 있습니다. 아마 수녀님들은 메일 받으셨나요? 전국에 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목 지표라든가 사제들의 리더십, 한국교회 신부님들이 어떻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리더로서 사셔야 하는지, 이런 것들 본당에서 어떻게 사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본당 사목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본당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우리 신자들을 함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성 편지 제목을 영성 편지라고 해 이제 이게 제가 편집글처럼 글을 써가고 영성 편지로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오기 전까지도 이제 전전 긍긍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의 얘기를 조금 해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 얘기를 하고 한 시간 정도 제가 한 40분, 50분 얘기를 하고요. 제가 옛날에 그 서울교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토크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받는 이런 시간이 굉장히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유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은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좋겠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그냥 저에 대한 얘기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 이렇게 좀 가려운 데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대체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 때문에 힘이 드냐 하면은 이렇게 헝클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타래가 헝클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 실체의 고통은 다 똑같은데 이것을 대응하는 사람들이 대응을 잘못했다든가 자기가 해석을 잘못했다든가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타래가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실타래 헝클어진 걸 풀어갖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타래를 다시 감아주면은 그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된 모습으로 살 수가 있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 책을 보고 있는데 에딕폴로지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그 김경 교수가 쓴 것 같은데 우연히 이제 그분이 책을 보내와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쉽게 뭐 재미있게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좀 약간 신조 같았는데 에디터를 우리말로 하면 편집학 뭐 이런 뜻이 되는데 그 편집 근데 모든 우리의 인생은 편집이다. 모든 이 무한 도전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저도 뭐 한 번도 안 봤습니다만 무한 도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장수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시청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편집을 잘해서 편집. 그러니까 이 편집 한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기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글자까지 막혀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는 걸 갖다가 두근두근을 이렇게 이제 뭐 화면에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편집 기술. 편집 기술이 좋으면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명동 보좌 신고 할 때 100주년, 명동이 100주년이었어요. 100주년 할 때 제가 그 이제 그 방송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책임자로 있었었는데, 그때 그 한 시간 분량의 이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한 달을 찍었어요. 한 달.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줌마들 출연한다고 막 비싼 옷 입고 뭐 저기 미장원에 가서 하고 다 나와서 한 달 이제 찍히고 찍히긴 찍혔는데 나오기는 한 장면 이 편집. 근데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보면은 편집. 하루의 기억들도 나도 모르게 편집이 돼갖고 저녁에 누워서 한번 여러분들 하루 지나간 시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다 편집이 돼갖고 기억이 자동으로 편집이 돼. 어떤 기억은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보관이 되고 편집이 되고 어떤 것은 사라져서 잘려서 없어지죠. 우리 하루를 살아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면은 하루 생활이 다 편집돼갖고 정리가 됩니다. 일주일 사람은 어떻게 돼? 일주일도 뭐 한 시간 안에 편집이 돼갖고 기억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알고 보면 기억이 끊임없이 우리를 편집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책 한 권 정도,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책 한 권 정도입니다. 제가 앞으로 책을 뭐 이렇게 더 써도 쓴다면 제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저자책 글 쓰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책 한 권 이게 그냥 다 그 잡지에 그 순간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잡지에 그냥 실었는데 이것이 한 권의 책이겠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편집돼서 다 알고 보면은 한 권의 책이면은 뭐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이 박혀있고 이것들이 우리 삶의 그런 인생의 책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가 어쩌면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갈 때 그 책 들고 이렇게 하느님 앞에 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 기억들을 이런 것들이 편집이 되는데 제 어린 시절에 저도 이제 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의 사실은 컴프레서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집안이 신자 집안이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고 제가 이 천년선체는 초등학교를 들기 전에 6살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년선체 사진 보면은 제일 앞에 이렇게 형들 이만한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아이가 접니다. 그때도 보니까 조그만 그래서 그 조그만 그 가로성당 너머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 담장 너머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성당 마당이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하나의 저는 성당은 고향이고
성당을 떠나서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컸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안할 때니까 그때 이제 제가 어머니가 시골에서 그때 당시에는 문맹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뭐 호적에 글 좀 써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편한 거죠. 아주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더욱더 어려웠었는데 어머니가 시골의 사람들 그 문맹자가 많으니까 그 땅에서 글을 가르치고 제가 또 어머니가 이제 문맹자들을 모아서 한글을 가르치고 국민학교 가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앉아서 글을 초등학교도 들기 전에 이제 다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도 들기 전에 다 배웠기 때문에 손 요만한 데가 저기 출판도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동이잖아요, 신동. 제가 신동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 문맹자들이 많으니까 아들들이 이제 군대를 간다든가 객지에 나가서 편지를 보내면은 저한테 들고 와요. 편지 좀 읽어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요만한 아이가 그냥 뭐 어머니 전산서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신동이라고. 저희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다 배우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아침마다 이제 아이들을 저보고 선생님이 가르치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분들이 한글을 저보고 이제 가르치라고 하고. 이게 저는 조기 교육 반대로 잘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빨리 깼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공부를 할 게 없어요. 다 아는 거야. 친구들하고 막 무시하고 모른다거나 이러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과정을 보냈는데 그 초등학교 과정 그 전에 제가 이 학교 들기 전에 가장 그 제 편집 이제 얘기했잖아요. 제 가장 아름다운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은 다른 거는 다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어디냐면은 사실 고향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경북 문경이라는 곳인데 옛날에 탄강이 한창 발전됐어요. 그래갖고 이 술을 먹은 사람들이 객지에서 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옛날 저는 그 대문 밖에 나가면 싸움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술 먹은 사람. 근데 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술 먹고 이렇게 이 소리 지르면 제가 아직도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명동 침탈 그 김영삼 정부 때 명동에 이제 그 경찰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세사장한테 대표를 해가지고 제일 앞에서 그 정경하고 대치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주 그 이 방패한테 그래갖고 그때 그 한국의 레지오들을 다 불렀잖아요. 서울대로 레지오 딱 부르니까 어때요? 이 깃발이잖아요. 외조 깃발. 그랬을 때는 깃발 들고 상국집 온 것 같아요. 뒤에서 밀어댔는데 저는 앞에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데모한다 안 나가요. 무서워서. 이게 이제 저의 트라우마였어요. 그런 관계들이 별로 아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저에게 아름다운 기억은 바로 그 성당 너머에 신부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지금으로 제가 선물도인데 그때 저희 서쪽으로 집이 보이거든요. 담장에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신부님이 꼭 그 선녀의 해가 지으려면은 까만 수단을 입으시고 그만 안경을 끼고 그래갖고 이게 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물도를 받으셔. 그 광경이 저의 사실은 성서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제 성서입니다. 그 모습을 제가 재현한 것이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수강 독서지를 하고 처음 수강을 읽었을 때 그 저기 그 낙산에 올라간 햇볕이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 선물도 그렇고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경도 쓰고 싶어가지고 눈이 더 안 나빠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억이 이렇게 평생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아름다운 그런 장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글짓기나 그림이나 뭐 이런 하면은 계속 학교 대표로 이렇게 뭐 나온 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굉장히 이제 어린 시절에 잔뜩 교만해 있었는데 중학교 이렇게 1학년, 2학년 들어가니까 점점 공부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점점 성적이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10등 받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나는 신동인데 공부는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가 2학년, 3학년 지나가면서 사춘기를 심하게 저는 겪은 것 같습니다. 이 사춘기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뭐랄까 집이 제 가정이 어려웠다는 걸 하고 또 이 내가 이제 사춘기 되니까 외모에 이렇게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모 컴플렉스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공부를 잘하고 나는 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로부터 뭐 인정을 받기는 그냥 이제 말썽꾸러기 비슷하게 이제 돼가고 이러니까 점점 이게 저의 이상은 원래 이상주의이기 때문에 이상은 굉장히 높은데 뭐가 문제냐면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계획 속에서 이제 사춘기를 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중3 어느 날 기억도 아주 아주 생생합니다. 책 가방을 그냥 방구석에 그냥 집어던졌습니다. 집어던지고 공부 안 해. 이제 그때 공부를 안 하는 거. 그리고는 제가 뭘 배웠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른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제 친구들이 술을 아무도 못 먹어요. 근데 저는 오바이트 하면서 그때 배운 거라고 술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술을 안 끊는 이유가 그게. 하여튼 그것이 이제 제 사춘기입니다. 정말 한 번은 제가 뭐 죽겠다고 그냥 그야말로 뭐 죽겠다고 술을 먹고 밤새 이렇게 어머니 제가 막내잖아요. 막내 그냥 모바일을 했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나는 게 그때 꿈결에 해간 뭐 어머니가 그걸 다 치우고 제가 오후에 깨어났습니다. 죽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한 번도 저한테 왜 술 먹었냐, 뭐 했냐, 야단을 맞죠. 그게 저는 신부입니다. 제가 사실은 영성 강의를 하면서 영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부분이 무언가, 영적인 힘이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침묵이라는 것이 믿음에서 오는 친구예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중3, 뭐 고등학교 시절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80년대 이 전두환 정권이 이렇게 잡혀되니까 광주, 광주 민주 항쟁 일어나고 이럴 때 그냥 젊은이들 다 군대로 갈 때 저도 이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제가 군대 갈 때 몸무게가 48kg였어요. 이해창 아들이 45kg로
저는 이해합니다. 저보고 조금만 더 빼고 빠지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래도 천하에 다니는 싫어서 내가 군대를 갔다고 이제 갔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런지 어디에 갔냐면은 제가는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지금은 거기가 아주 관광지로 좋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포장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서 배를 타고 올라가고 척척이 저는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척척이 올라가서 저기 철창산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서 철창산 밤새서 이렇게 밤 꼬박 새고 낮에는 자고 이런 산교대로 거기에 가서 이제 철저히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그 인생의 좀 터닝포인트가 그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밤을 새서 이렇게 그 보초를 서는 그 밤이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들은 그게 너무 지겹다고 그랬는데 간첩이 너무 올까 그것만 좀 두려웠지 나머지는 밤시간이 좀 행복했어요. 혼자서 그냥 별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것도 행복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살아온 시간들을 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랑 아주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단짝 복사하고 둘이 다 맨날 이러면서 어릴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커서 신부되자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술 먹고 방황을 해도 그 친구도 똑같이 저랑 방황을 했어요. 그 친구는 왜 방황을 했느냐? 그 친구는 그 옛날에는 그 조카하고 삼촌하고 나이가 똑같은 경우도 또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조카하고 얘기는 똑같은데 이 친구는 제 친구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 삼촌은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형이 되잖아. 형이 그러니까 이게 돈 든다고 둘 다 공고에다가 집어넣어서 얘는 공고가 많이 안 들고 힘들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술 먹고 하는 거. 그 친구는 가출까지 했는데 저는 가출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이게 좀 늦어서 그래서 그 어릴 때 이제 그런 그 친구하고 그런 정말 신부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거 그런 기억도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원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수도 생활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마리스 내가 지금 마리아니스트 수도원인데 마리아니스트 수도원 그 수도원에다가 이제 편지를 그때는 아는 주소가 어디 그 이사책인 것 같아서 그거밖에 없어서 거기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 그러면서 이제 수도 생활에 대한 갈망이 살면서 굉장히 커졌던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 신부님이 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제 지금의 아버지 신부가 되신 분이 이름을 대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분도 이름이 저처럼 외자입니다. 외자가 송진 신부님이시라고 그 이름 외자들이 좀 뭐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전반에 석구석으로 10몇 군데를 다니세요. 40.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부님을 만나면서 그 군인 수첩에다가 깨알같이 그분의 그 강론을 매주일 그것만 기다려요. 너무 행복해 그 시간 신부님 강론을 그래서 그 군인 수첩에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올라다 까먹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써놓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별 내용 다 아니야. 제가 훨씬 강론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막 감동이 안 돼요. 정말로 그 저녁에도 보고 이렇게 그때 성경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병이니까 훈련을 받을 때는 뭐 몇 시간씩 걸어야 됩니다. 그 최전방 그 인제 원통 그 길을 그냥 제가 제 발길이 안 닿는 데가 없어요. 그걸 다니면서 북적이더라고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북적이더라고요. 북적이더를 이렇게 세 번을 3단을 다 하고 나면은 10분 휴식해요. 50분 쉬는. 그런 묵적이도 그때만큼 묵적이도를 많이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 엉만인의 신앙인가요? 그 장면 박사가 쓴 책. 제가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열이 뻗치니까 분종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신자들 불러다가 이제 병사들 불러다가 성당에 가서 앉히고, 그리고 이제 성민신부님 오시니까 이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분전이를 받았습니다. 그, 이, 뭐랄까, 그때 제가 이, 그, 복사 되려고 하는 신학생하고 이렇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성당에 쓰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친구하고 둘이 어떻게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둘이 같이 보초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놈이 그냥 이놈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목사님이 되셨을 때 보니까 이 친구가 그냥 그 모든 부분을 다 뭐 마리아 뭐 무슨 이 동정설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신학을 배웠으니까 저한테 막 다 묻는데 아무것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또 이제 로리 공부를 그것이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그 군대 생활이 제 인생을 좀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아무 일도 이런 고조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술만 먹다 나오니까 이게 이제 황당한 그리고 이제 수도원에 가서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가 볼까 했더니 거기는 고졸은 별로 이렇게 좀 별로 이게 관심을 안 드는 그리고 특히 안 갔던 이유가 뭐 때문에 안 갔냐면은 거기 갔더니 그 수도복이 없어 수도복 입고 좀 폼 잡고 싶어 어릴 때 그 수단 입고 쫙 이렇게 걷는 이런 게 이게 뭔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암담한 그런 그래서 제가 한 달 성지순례를 받아서 한 달 1월 1일 천진암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천진암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남 그 남한산성 거기도 다 성지입니다. 그리고 안양 수립골로 해갖고 이제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이렇게 해서 전라도 쪽으로 돌아서 또 이제 경상도 쪽으로 돌아서 이충우 그 선생님이 쓰신 그 한국의 성지 그 책을 들고 이제 걷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하면서 저한테 너무나 그 젊은 시절이 담담하고 뭔가 하느님께 제가 좀 제 길을 좀 보여달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치 한 통 넣고 쌀 한 통 넣고 이제 지팡이 하나 짚고 그야말로 이제 집을 나서니까 우리 집에서 쟤 또 왜 저러냐 그래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또 어디 차를 놓고 옛날만 해도 인심이 좋았습니다. 가서 그냥 이렇게 축치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음식도 이렇게 차려주시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 경기도, 이 서울만 시하고 경기도만 시하고도 좀 틀립니다. 경기도하고 이렇게 충청도로 가니까 이게 말이 조금씩 바뀌는 게 다 들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 더 내려가니까 그랬단께요? 안 그랬단께요? 전 그랬는 게 그랬단께요?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하느님한테 제가 이 젊은 이 시기 너무 힘드니까 내 길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봤어요. 좀 저기 나오고. 근데 그때 체험은 이런 뭐랄까. 제가 막 지치고 이러면은 눈은 뭔가 차가워요, 밤에.
그래서 어떤 가시가 있었어요. 오늘 지금 제가 익산 그쪽 근처 천호성지 근처에서는 길을 이제 뭐 참 눈길을 이런 일이니까 눈이 막 익산 산길을 헤맸는데 하나도 두렵지를 못했어요. 뭔가 이게 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늦었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을에 거의 한 11시, 10시, 11시 돼서 그 마을에 내려가서 아무 집이나 가서 정말 내가 이렇게 성지 왔다가 기름이 좀 늦었다고 했더니 그분이 옆방에 아주 붉게 좀 그 방에다가 해놓고 제 다 젖은 옷과 신발을 다 그 소뚜껑에다가 그래 그분한테 내가 꼭 보답을 하겠다고 주소를 써갖고 왔는데 이제 먹었어요. 주소를 다 해서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전국을 한 달 28일 정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필름도 찍고 여기 사진이 나온 게 그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다녔는데 뭔가 이제 제 고민이 그래도 한 달 성지를 다녔으니까 뭔가 고연 할아버지, 수염 긴 할아버지가 나서 그래 너 앞으로 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좀, 뭐가 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몸살만 나갔고 일주일간 고생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제 친구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늦게 대학을 일반 대학 그래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뭐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갔죠. 이제 뭐 이 집도 어렵고 그러니까 장학금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갔다 와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도 이제 늦게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그 친구도 이제 취직을 하고 저도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친구는 법기 검사, 지금으로 LG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이제 그거는 막아드립니다. 그 집에서 막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저랑 같이 한 6개월도 안 돼서 이제 저랑 같이 산에를 남한산성을 기억하는데 거기 둘이가 이제 산에 갔어요. 800m 떨고 언덕에 누워갖고 야 우리 어릴 때 그래도 신부대 자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맨날 약속하고 선물로 이랬는데 이제 우리 이 꿈을 다 접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아직 포기 안 했대. 난 신학교 갈 거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로 그 LG 그 본사의 사표를 딱 넣는다. 지금쯤 됐으면 아마 그 돈 좀 버는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 사표를 딱 넣고 저는 이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두려워요. 그 친구는 이게 결단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출도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딱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천동에 있는 애덕의 집에 그 가서 봉사를 하고 했는데 그 친구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야 그래 나는 안 되겠다 니 가고 내가 너 가면 내가 용돈 내주고 내가 너나 신부대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 가서 이제 그 원서 쓸 때가 돼서 본당신부한테 가서 신학교 학생도 하고 그 내밀으니까 본당신부가 너는 성소가 없다. 너는 네가 신부가 되고 싶으면 되고 뭐 되고 싫으면 안 되고 네가 그런 직장에 있다면 미리 다 대화를 나누고 충분히 해야지 너는 너무 경솔하고 너는 이게 그러면서 그냥 성소 없다 반찬을 내려버렸어. 그래서 그 친구는 그때부터 좀 헤매면서 사업하다가 저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신부한테 가서 사실은 저는 그때 이제 이 결혼하려고 생각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말을 붙여야지.
사랑했으면 제가 안 갔을 거죠. 그런데 아버지 신부한테 이제 때가 됐으니까 결혼은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다가 왜 이 샅샅이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신부한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고 뭐 친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랬더니 너 신학교 가라. 너 신학교 가면 내가 널 밀어줄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뭐 홀린 듯이 아, 그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운명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8월달 전에 사제간에 들어왔습니다. 6월달에 직장 이렇게 전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신부님이 늘 이제 저녁에는 기도나 하시고 밤에 이렇게 저기 그 뭐죠 스탠드 하나 켜놓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옆방에 제 방을 두고 이제 공부, 편입 공부하라고 이제 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옆방에 이렇게 있는데 공부가 되나요? 그냥 맨날 놀다가. 이게 이 현실과 꿈은 달라. 보니까 이 신부가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그 마치 연극이 끝난 다음에 딱 신자들 다 빠져나가고 그 끔끔한 성당에 혼자 남잖아요. 나 신부님 저쪽에서 스탠드 켜놓고 나도 이제 공부한다고 해놨는데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포복을 해놓고 맨날 나가서 맨날은 포장만 차이 났잖아요. 계속 이제 왕복이야. 이게 내 왕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만두고 나가나 이게 이제 후실을 좀 찾으려고. 근데 신부님이 그때 저를 지리산을 가져갑니다. 지리산. 산이라고 가면 뭐 별로 가지도 않고 이랬던데 지리산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한테 무슨 당나귀 짐주듯이 이만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게 이 묵주기도는 앉아서도 잘 못합니다. 앉아서 하면 금방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그 주교관 주교의 그 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하고 그러면서 늘 어린이 대봉은 제가 유일하게 운동하는 게 이제 어린이 대봉은 그 중복권이나 그 그러면서 하는데 그때도 이제 지리산을 한 짐을 지고 지리산 올라간 거예요. 그 지리산을 올라가서 이제 그 지리산 파노라마 처음으로 제가 지리산 종주를 봤습니다. 지리산에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지리산 그 파노라마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스라한 그게 한 30-40km를 그 이상 거죠. 한 40km 됐거든요. 그 이쪽 로브단에서부터 천안까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묵주기도를 하면서 걷는 거예요. 이게 그 중간쯤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짐을 내려놓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걸어온 길이 아득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산 가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저길 걸었지 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한두 시간만 걸어서 이렇게 돌아봐도 또 가야 할 길이 까마득히 남았습니다. 이 중간에 지금 그때 제가 이렇게 내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길인데 한 번은 도전을 해봐야지 이게 내가 후회를 인생의 후회를 만났다. 도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은 내가 이게 부르심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한 번은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사실은 결심을 내가 이제는 한번 가보자. 축대사도나 가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이 지리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 지리산의 추억이라는 것이 그런 그래서 지리산은 제가 그 이후로 열대 번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관절이 다 이렇게 안 가지네요. 그 산은 제가 신부생활 하면서 수없이 가고 힘들 때도 그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서 들어갔잖아요. 어린 이 동생 이 친구들 제가 그래서 그래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과거의 이 죄를 사해주고 좀 뭔가 나도 이 판에서 좀 살기 위해서.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컴플렉스가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영성 강의할 때 영적인과 육적인 파워 플러스 이런 강의를 할 때 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그 영성을 풀어내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에고가 힘을 써거든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이 안에는 두 가지 있어요. 영적인 에고가 힘을 쓰는 게 있어요. 그 펄스라고 하는 반대로 이제 영적인 힘이 믿음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 두 힘이 서로 안에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이 컴플렉스나 이 모든 것들이 에고가 힘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게 발휘가 되냐면 이 사춘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대한 컴플렉스가 제가 이제 조카들 보면서 조카들이 그냥 사춘기 겪으면서 삼촌을 닮아서 난리가 머리 뭐 빨주노 좀 하나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요. 내가 왜 이게 분노가 신학생인가. 신학생 때 내가 뭔가 나는 뭔가 이 잘못 살아왔다는 게 제 안에서 이렇게 신학생이 되니까 이게 계획이 커지니까 이게 나를 괴롭혔다. 나도 모르는 사람. 근데 화가 나니까 이 가서 이제 그때 뭐 스테이지, HOT 뭐 이런 애들 뭐 사진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아니다. 다 붙여져서 분노가. 그랬더니 얘가 그냥 뭐 조카들이 그다음부터는 제가 오면은 아예 인사도 안 하고 문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게 더 분노. 우리 형님한테 막 저희 우리 집은 이제 부교 집안이니까 더 형한테 막 난리치고 애들을 저렇게 교육시킨다고 그래서 그 조카가 지금 그 독일에서 게팅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지금 독일에 이렇게 그 저걸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입니다. 지난 5월인가 4월에 독일에 그 친구들 보러 갔어요. 그 큰 조카 애가 그런 얘기를 삼촌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렇게 편안해지고 얼마나 사람이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내 고등학교 있을 때 봤을 때 삼촌 보면서 우리 집에는 왜 저런 괴물을 주셨냐 괴물을 하느님이 주셨냐 그게 이제 사실 우리 안에 컴플렉스가 이걸 하는 것이죠. 치유되지 않은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목하면서 이제 치유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고 나도 우리 내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했던 모양이구나. 그것이 나하고 화해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신부가 될 즈음에 내 친구가 이제 소풍 받기 전에 그 신학교 가려고 했던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나한테 혼배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혼배 주례를 해달라는 그 부인이 누구냐? 수녀님이셨어요. 수녀님인데 정신하기 직전에 수녀님인데 그때 가슴에 암, 그때는 암 걸린 사람이 죽는다고 할 정도였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원래 좀 알던 수녀님인데 자기가 뭐 민간의학한다고 돌판이 막 고쳐준다고 뭐 단식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냥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수도원에서 이런 게 좀 힘들잖아요. 공동체 생활하는데 아프면은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가 그 수녀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게 환자인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이거 이거는 거의 현실과 이상은 다른 거야. 좀 더 생각을 좀 더 해라 라고 제가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나랑 어릴 때 신부가 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이 여자아이를 이 소녀를 이렇게 부인으로 삼아서 내가 단 하루 살아도 괜찮다. 난 제2의 사제집으로 내가 삼을 거다. 그래서 제가 추진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뭐 하느냐. 이 서울에서 푸르미 아이들 교육운동 하다가 애들이 독서를 원하잖아요. 그다음 망했어. 망해서 대구 가서 세탁소를 해가지고. 근데 그 아들 이제 그 결혼을 제가 그래서 첫 세례날 첫 제 그 주례 주례인은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첫 주례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나르시스와 골드문트라는 데 어릴 때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이럴 때 사실은 책을 많이 읽었고 초등학교 3학년 이럴 때 좀 책을 많이 읽었고 고등학교 이때는 읽은 게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 읽었던 지와 사랑이라는 그 책에 나르시스와 골드문트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때 그 감명을 그 친구 아들이 이름이 첫째 아들이 푸른산이지 인푸른산이 둘째는 옥빛 햇살인가 옥빛 쪽강인가 이런 말로 이상하게 지어놨거든. 커서도 웃겠네. 재밌는 거는 이 친구 아들이 얼마 전에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 사무실연구소로 대구에서 일부러 왔어요. 아들 둘이가. 그런데 이제 건강한 다 찾아갔다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뭐 때문에 왔느냐? 고3인데 신학교 가겠다고. 그 동생은 아직 고민하고 있고 첫째는 잘 학교 왔다고. 뭐 전교에서 한 5등 안에 되니까 크게 성적 가지고는 문제가 없이 가겠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삶이라는 게 정말 신비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이렇게 숱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기도들이 이 방황들이 하나도 우리 인생에서는 버려지는 게 없다. 그걸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설령 내가 잘못한 시절이라도 내가 정말 죄 중에 있었던 것이라도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던 것이라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은 은총으로 그것이 바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인가 내가 아버지 신부를 만나고 저는 곧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늘 좋은 분들이 내가 필요할 때 늘 좋은 사람이 돼서 은총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저도 누구에게인가 은총이 되고 축복이 되어주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하나의 그 제 안에서 뭐랄까 철학처럼 안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제가 힘이 약하고 부족하고 의지가 약해서 다 살지는 못하지만 누구에게인가 저도 이렇게 선물을 받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제 인생이 변화가 됐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살고 있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반대로 또 저도 그렇다면은 정말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하다 못해 뭐 택시를 타도 그 기사님 그 보이지 않는 그 누구에게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 이런 사랑의 흔적을 남긴다고 하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글에 이런 글 하나 읽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니까 없네요. 읽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읽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늘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하느님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온 인류에게 선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선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온 선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선물이 되는 연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그 인연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가족이죠. 늘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생깁니다. 내가 왜 맨날 손해보고 살아요? 근데 손해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거는 뭐 어떨 때는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나만 희생해야 다른 사람은 나한테 별로 관심도 안 주는 것 같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나는 누구에게인가 선물이다 이렇게 명제를 하다 안에 하는 당신에게 선물이다 축복이 되죠. 그 누구시죠? 그 김영석 씨인가요? 나는 꽃입니다. 뭐 꽃잎은 설반벌에게 주고 뭐 꽃잎은 뿌런 나비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향기는 바람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가을이 오면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 열매가 맺혀 있을 것일까요? 라고 하잖아요. 다 준 것 같지만 내 안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게 해주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쉬었다가